까놓고 까칠하게 하는 오늘의 이야기, 테나시아 정태건의 까까오톡.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돼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차기작은 마약 범죄를 다루는 수리남. 논란의 정면 돌파하는 하정우의 대담함을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정우는 지난해 2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약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소속사 워크하우스 컴퍼니는 하정우가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평소 고민이 많던 중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며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낙명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동생 명의로 진료받은 점에 대해선 원장이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했다. 그것을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정우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은 성형외과 원장은 다음 달 열린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하정우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프로포폴 투약은 치료 목적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달 28일 하정우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하정우는 재빠르게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는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존중의 뜻을 전하면서도 다소 억울한 입장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하정우는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시술을 받은 사실은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하정우가 받은 시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미 의사는 상습 투여에 대한 혐의 일부를 시인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죄송하다는 말 대신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교묘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로포폴은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입니다. 다른 마취제보다 쉽게 잠들고 깨 많은 병원에서 사용됩니다. 신체적인 중독성은 거의 없지만 깊이 잠든 느낌을 줘 정신적인 의존성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상습 투여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하정우의 경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준비 중인 작품은 마약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수리남입니다. 수리남은 남미의 한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악을 검거하기 위한 국정원의 비밀 작전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사업가의 목숨을 건 여정을 담습니다. 하정우는 극중 큰 돈을 벌기 위해 수리남에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마약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강인구 역을 맡습니다. 그가 마약을 다루는 작품에 출연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도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하정우가 오래전부터 수리남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제작이 확정된 만큼 충분히 하차를 고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리남은 윤종빈 감독을 비롯해 배우 황정민, 박혜수, 조우진, 유연석 등이 합류한 기대작입니다. 하정우는 이번 작품이 흥행한다면 이미지 관전을 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기로 보답하겠다는 강공법이 아직까지 대중에게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하정우는 윤종빈 감독과 함께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이트클럽 이권 다툼을 고민할 때 명분이 없다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이번 수리남 출연에는 어떤 명분이 있었는지 묻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도 연예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정태건의 까까오톡.